등 해역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각종 바닷속 보물이 존재하는 통영 어촌 마을에서 오전을 보낸 무사. 오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무사의 어촌 마을 적응기 2탄이 지금 시작됩니다. 점심을 먹은 후 밥값을 하기 위해 바다로 향하는 무사. 와, 형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형님 우리 지금 뭐 하면 돼요? 우리 아까 그 하기로 한 거 있잖아. 그 갯벌 가가지고 파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사가 점심을 먹는 사이 궁항 어촌 마을에는 바닷길이 열렸는데요. 그렇게 바닷속 숨어있던 보물을 만나기 위해 오전에 직접 정리한 각종 장비를 들고 갯벌로 나서 봅니다. 무사, 여기가 아까 내가 말한 우리의 보물창고야. 우와, 근데 이게 왜 보물창고예요? 갯벌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 아, 그래요? 오케이! 내가 그걸 다 알려줄 테니까 네네네 나만 따라오면 돼. 우리가 한번 저기 한번 봐볼까? 어, 네네네네. 아마 어려울 텐데 내가 자 봐봐. 조개가 이렇게 있잖아. 원래 아마추어들은 조개를 팔 때 이렇게 파, 이렇게. 이렇게 파버리면 조개가 뒤에 흙 때문에 묻혀가지고 조개가 안 보여. 어, 볼록한 이 부위가 튀어났잖아. 네네네. 이 호미의 용도를 이용해야 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훌치기를 한 거야. 아... 이렇게. 자, 이래 버리면 봐봐. 걸린다. 하나 놓지. 또 둘. 와. 셋. 걸리니까 넷. 와, 뭐야? 왜 이렇게 많아요? 다섯. 그럼 저랑 해 보고 싶어요. 여섯. 앉아서 할까요? 손으로. 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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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풀어. 다섯 거 둘. 둘. 어떻게 이렇게 눈이 좋아요? 셋. 우와. 넷. 뭐야? 여기.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조개가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거를 하도 안 판 거야. 일부러 나중을 위해서. 와, 근데 형님.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와. 이게 속구리 이거를 내가 왜 주겠냐고. 속구리 이거를 가득 채워야 돼. 근데 내가 큰 거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사가 키가 크잖아. 아 반칙인데 이거 아니지? 아 무라카누 아이고 무라카. 그럼 형님 너보다 잘하잖아요. 오케이 예. 그럼 그거 때문에 형님 큰 거 드릴까요? 천혜의 자연 환경 속 손만 스쳐도 갯벌 속 보물이 자꾸만 쏟아져 나오는데요. 아이고 이제는 한 소쿠리가 모자랄 걱정을 해야겠어요. 와 형님 에? 우리 이제 많이 했으니까 내기도 하면 안 돼요? 내기? 네 내기도 합시다. 우리는 지금 딱 세 가지만 제일 큰 게 그러면 딱밤 알아요? 딱밤 이거 때리는 거? 아니 잠깐만 무사는 손이 이만하잖아. 잠깐만 한번 보자 손. 멜론 차이 없는데요? 그건 나 세 개니까 세 대.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합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내가 전문가니까 아마 내가 이길 거야. 그렇게 오후에도 어김없이 시작된 상남자들의 한판 승부. 밥심을 불태워 갯벌 바닥까지 싹싹 끌고 봅니다. 와, 이야 맛조개. 이거 밤부 소나무 아니야? 뱀부 이거 소나무이잖아. 이게 맛조개라고. 원래 서해인가 남해 가면 구멍에다가 소금 뿌려가지고 푹 튀어올라온 거 있잖아. 그게 맛조개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거 맛조개 잡기가 확률이 3%밖에 안 돼. 진짜? 오늘 무사가 오늘 운이 정말 좋은 거야. 우후! 정말 오늘 무사 날이다. 자, 내긴 내기니까. 자, 한번 비교합시다. 뭐, 이거 뭐 굳이.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거는 왜? 대나무, 소나무 대나무 몰라. 이거 필요 없어요. 아니 소나무 아니 소나무가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그게 비교합시다. 오케이? 잠깐만요, 여러분. 내가 한 말이 있어요. 네. 우리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세 개. 네. 저게 세 개. 행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 개 중에 제일 큰 거였거든요. 아, 뭐라고? 누가 다른 표적 생겼어요? 아, 아니. 저 아까 전에 비디오 한번 해보세요. 리와인드 해보세요. 리와인드. 우리는 지금 딱 세 가지만
제일 큰 게, 제일 큰 게. 이제 그럼 결과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네. 대표님 승. 뭐라고? 밤바이야. 뭐라고? How you like it? 따라라따따라라따. 근데 물 들어오고 있어, 물 들어오고 있어, 물 들어오고 있어. 빨리 빨리 가야 돼. 우와, 빨리 빨리 가야 돼. 물 들어오고 있어. 간다. 그러지 마, 잘 거야. 자, 손을 치우시고. 하나. 주여.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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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생선이었어요? 크잖아요. 저게는 이만큼, 대나무 이만큼. 형님이 계세요. 한 번도 무사도 두 번째는 속었어요. 형님 잘 보고 있어요. 와, 무사. 네. 우리 통영에 한번 그 해안 경관 보러 갈까? 오, 좋아요. 따라오나요? 알겠습니다. 가라, 렛츠 고. 비록 내기에는 졌지만 이번에는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통영 앞바다의 매력을 느끼러 배를 타고 떠나봅니다. 여기 지금 한번 둘러봤는데, 네네네. 통영 경치 어때? 아주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여기는 이렇게 산이 보이면, 그러면 여기 딱 여기 바다이잖아요. 엄청 예뻐요. 우리가 마음이 힐링이 되잖아, 힐링이. 우리 일단은 충분히 주변에 경관 본 것 같은데. 네네네. 우리 이제 지금 다음 코스로 우리 한번 해양 청소 한번 하러 갈까? 어디로? 해양 청소. 좋아요. 아름다운 바다 절경을 지키기 위해 해양 청소에 나서는 두 사람. 와, 이제는 몸사 활동. 주변에 낚시꾼들이 다 낚시 끝나고 집에 갈 때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 아, 뭐라고?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어우, 우와, 나쁜 사람들.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이봐, 부탄 쓰레기 이거를, 이게 뭐냐면, 그거를 낚시하고 나서 앞에서 뚝에서 라면끼리 묶고 나서 이거를 그냥 버리는 거야. 자, 여기로 보여야지.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고? 진짜. 과자에다가. 아, 담배로. 담배가 문제야, 담배가. 이거 담배가. 이 주변에 한번 다 싹 청소하고. 네네네. 우리 맛있는 밥 먹자. 좋아요. 오케이? 드넓은 해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각종 생활 쓰레기. 주기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마을 주민들을 도와 일일 일꾼으로 해양 청소에 동참해 봅니다. 무사, 우리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한 것 같은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좋아요. 우리 서로한테 라면 끓여주기. 갑시다, 바로. Let's go. 오케이. 라면 is best. 해양 청소도 열심히 했겠다. 꿀맛 같은 저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저녁 메뉴는 핸드메이드 해산물 라면. 우후! 형님, 드디어 저녁 먹는 시간 왔어요. 드디어 디너 타임. 오, 예스. 예, 디너 타임, 예. 직접 잡은 각종 해산물을 활용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라면을 끓여보는 두 사람. 서로를 위해 손맛과 정성을 듬뿍 담아 맛있게 끓여보는데요. 이야, 비주얼 봐라. 마 통영의 바다가 통째로 들어간 기분입니다. 이제 밥 까먹고 오자. 오케이. 자, 너를 위해 준비했어. 고맙습니다. 형님도. 바라바바. 바라밤밤 바라밤. 우와, 우리 여기 맨 아이템도 들어오고 있어, 여기. 형님 손맛이 듬뿍 들어간 해산물 라면의 맛은 어떨까요? 우와! 아이고, 이거는 진짜 장화입니다. 우와! 우와! 완전히 생선이에요, 피쉬. 형님, 한 번 더 먹어주세요. 아. 이번에는 형님이 무사표 라면을 먹어볼 차례. 아, 나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 오케이. 예스. 그냥 말이 필요 없어. 이야, 오케이. 진짜 이거는 와, 진짜 국물에서 인공 조미료의 맛이 안 나. 스프의 맛이 안 나고
쭈꾸미의 그런 향긋한 내음과 굴의 그 풋풋한 향냄이 어우러져 가지고 뱀! 내보자. 그렇게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과 손맛까지 느껴볼 수 있는 바다 라면을 천천히 음미해보는데요. 이야, 이게 바로 어촌마을의 특혜 아닙니까? 근데 형님, 여기 어떻게 이 마을에 이 시골 어떻게 오게 됐어요? 처음에 공시생 공부하다가 네네네. 그 다음에 조선업도 들어갔다가 좀 뭐 잘 안 풀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쪽으로 오게 됐어.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직업이 된 거지. 맞아요. 내 직업이 돼버렸어. 제가 볼 때는 진짜 형님은 너무 해피 보여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남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네가 먼저 웃어라라고 하더라고. 와우. 내가 먼저 웃어야 상대방도 웃으니까. 진짜. 그 방식을 손님들에게 했거든. 근데 맛이 많이 부족해. 부족하지만 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 와 형님. 제가 오늘은 아침부터 형님 같이 있었으니까 그 고기도 접고 그 다음에 깨볼도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다에서는 구경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진짜 행복해요. 아, 다음에 길 되면 네. 또 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악수 한번 하자. 악수, 오케이. 악수 한번 하고 한번 허그 한번 하자. 우와 형님 최고. Thank you. 정말 감사해요. 바다의 보물과 이웃의 정까지 온몸으로 느껴볼 수 있었던 특별한 하루. 오늘은 통영 궁항 오촌 체험 마을에 갔다. 낚시도 하고 조개도 캐고 행님과 좋은 하루였다. 모두 안녕.